제가 오늘 선물로 드릴 거예요. 좀 이따 보여드리려 했는데 메뉴판이 좀 많이 낡아서. 그리고 하나 더. 숨었어. 콜라님들 안녕하세요. 옹입니다. 오늘은 제가 6개월 만에 그 추웠던 겨울에 찾아왔던 인천 동암역 호떡집이 이젠 한여름 뜨끈뜨끈할 때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봤는데, 오랜만에 안부 인사도 드릴 겸 저희 콜라님들이 소식도 엄청 궁금해 하시니까 그 소식도 전해 드릴 겸. 어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웅이 맞죠? 아, 네네네. 오, 저 죄송한데 사진 한번. 아, 네. 아, 네. 아, 오늘 어디 오신 거예요? 아, 저 아, 들켰다. 아.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? 와 진짜 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. 오 할아버지 버프. 오 됐다. 어 예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저 좀 살찌지 않았어요? 그쵸? 많이 쪘어요? 아 와 이 호떡 이 호떡 아직도 가격 그대로예요? 그렇지. 어 벌써 이렇게 또 다 팔렸나 봐요. 아 여기 원래 자주 오셨어요? 아 이거 방금 먹어 왔어요. 아 진짜요? 네. 와. 오. 계좌로 보내드려야 되나요? 아 아니야. 현금으로 우리 현금 그럼 뽑아올게요. 아니요 아니요 포장해 하세요. 제가 드릴게요. 진짜 이걸로 계산하세요. 아니 진짜 대신 다음에 두 배로 사주세요. 알겠죠? 예. 예. 아 저 호떡 2,000원치 여덟 개. 네? 끊느냐? 좀 이따 한 번에 들어야겠다. 그렇게 해봐야지. 여기 딱 네 개 있다. 아유, 어, 또 제로, 아유, 감사합니다. 이거 저. 아, 예. 이거 좀 많이 해요. 날마다 이렇게 하나 하라고. 어묵 좀 먹고 있어야지. 여러분들 어묵 두 개만 먹을게요. 호떡, 와, 이거 겨울에 먹었는데, 진짜. 맛있다. 여기 드셔보셨어요? 네. 아 진짜? 맛있죠? 네. 떡볶이 저 웅이 세트 먹을 거예요. 웅이 세트랑 호떡. 아 근데 와 땀 안 흘리세요? 엄청 더울 것 덥죠? 첫 번째 선물 두둔. 요즘 또 인싸템. 아 할머니 저 순대랑 저도 호떡 천 원치 주세요. 그리고 만두도. 요즘 인싸들의 아이템. 아니 나는 저는 지금 얘네들 요거 중고도 네 아 그러니까 이 얘기구나. 이제 어린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찾아온다. 근데 이게 또 이제는 또 막 미국에서도 오고. 아 운동도 봐. 이거 먹는 거 보러 같이 먹어. 먹는 거를 그 순대인데 이거 같은 먹는 거네.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된다. 옛날 떡볶이 맛 중에 꾸덕꾸덕 아세요? 꾸덕꾸덕? 순대. 순대 이렇게 찍어서. 단골 저 손님이 내일 떡볶이 예약해놓고 마지막 한다고 어저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밤 따단. 아 이거 뭔지 아세요? 이거 진짜 얼마 안 하니까 제 선물이에요. 선물 괜히 아니 느낌 있죠? 딱 헤드셋 느낌. 바로 이게 뭐냐면 봐봐요. 이게 딱 이렇게 하면은 야, 와, 진짜 시원해요. 아유, 아니요. 근데 할아버지, 이건 제 거예요. 따단.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잘 돼서 그래. 너무, 너무 잘 돼서. 거짓말 말고. 아유, 진짜예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추천해보세요. 와, 진짜 시원해.
와 진짜 대박. 어, 이거 원래 뜯어드려야겠다. 형 이렇게 하면 목에 이렇게. 아이고 시원하다야. 시원하죠? 어. 바람 통하죠? 그쵸? 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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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데. 아니 이거는. 이거야 또. 아니 이건 충전기. 이게 핸드폰처럼 충전하는 건데. 아 집에 갔어. 집 와서 이거 알죠? 알았어. 고고. 아. 할아버지 이거 기억하세요? 그치야. 아이고 그렇게 닮았구나. 네. 그래요. 제가 이거 중요한 자리 갈 때마다 그래. 꼭 하고 갈게요. 꼭. 아, 그래. 고마워. 네. 꼭 그래. 저도. 그래.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고 찍은데 왜 그거를 저 딴 데 다 저기 있어요. 저거랑 안 하는 거 다 저기다. 조금만 줘도 아 할아버지가 얼마큼 했다는 거 알고 조금만 빼서 조금만 사야죠. 할머니 때만. 만두. 야. 먹고 나는 사람들 보면은 신기해요. 응, 잘 드시죠 다. 그게 아니라 억지로 먹는 것 같아. 먹기 싫어도. 에이. 그게 맛있어 먹. 맛있는 거 먹는 건 아닌 것 같아. 근데. 내가 빨리 먹고 가야겠다, 그쵸? 앞으로 너도 모르지. 안 사람들은 뭐 집에 하는 사람들이. 남은 소스 이렇게. 이거. 아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. 아니 괜찮아요. 아니 괜찮아. 그럼 저 호떡 먹을게요. 호떡 네 개만 먹게. 오늘은 먹는 것도 먹는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온 게 내 목적이에요. 야! 야! 사람들이 야 호떡 다 끝났다고 이제. 야 너 잘생겼다. 야 언니가 사오고 가서 저리로 가. 아 할아버지 할머니 힘들겠다. 몇 살이야? 네? 몇 살? 시발 몇 살? 25살이야. 25살이야. 근데 왜 이렇게 거늘거냐? 아, 근데 이쁘네. 근데 이쁘네. 감사합니다. 이뻐. 야! 어! 방금 카운트 들어갈라 했는데 살짝 이거 꺼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피하시더라고요. 할아버지 저 근데 호떡 두 개 더 나와야 되는데. 아 그죠. 아싸 호떡 네 개. 아 진짜 야 나 보다가 호떡 여기 딱 봉암 호떡집 하면 호떡 마무리는 호떡으로. 와 와 이거 아 뜨거. 이 맛에 호떡 먹는 거죠, 그쵸 여러분들?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깨물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될 것 같고. 저는 근데 이 부분도 맛있어요. 가운데 흑설탕 먹고 겉에는 이제 밀가루 그 반죽 바삭한 부분 있죠? 그거. 여기 오셔서 호떡 드실 때 와. 엄마 먹구나. 응? 내가. 야, 근데 나 동안에서 나 모르는 애였거든? 예. 네. 저는 카운트. 바로 가신 거 보셨죠? 만들어 줄까? 응? 괜찮아요. 응. 괜찮아. 전부는 내가 막 먹는다고 먹겠지만 이제 내가 그 5천소 온 사람이 가더라니까 그 사람 타이틀이 있어. 제가 딱 먹은 거 8,000원에 이제 아까 저한테 콜라 주신 분이 2,000원까지 해서 10,000원 했거든요. 10,000원 여기다 일단 줄게요. 절대 안 받으시니까 접시 밑에다 줄게요. 할아버지 근데 저 만두 괜찮아요. 괜찮아.
아유, 괜찮은데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어우, 여덟 개나? 아니, 네 개만 주세요. 네 개만. 아, 네 개는 팔고, 네 개만. 어, 배불러. 아, 배 아파요. 네 개만. 어, 오케이. 딱 네 개, 네 개. 제가 여기 진짜 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의미 있는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장사도 하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제 친해지면서 웅이 세트라는 걸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좀 크네요.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. 이거 메뉴판이 좀 오래됐길래 제가 이걸 좀 가져왔는데 어때요? 너무 큰가? 제가 이러고 하루 종일 서 있을까요? 네? 이렇게 이거 또 무거우니까 이거 제가 다시 들고 왔다가 9월에 딱 시작하실 때 그래. 제가 들고 올게요. 그래. 어때요? 요걸 요렇게 해. 다음에 네. 올 때는 네. 야 3,000원으로 해놔. 그때는 3,000원. 순대만 3,000원? 아, 예, 예. 할아버지, 할머니 저 이제 가보려고요. 네.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왕 쉬시는 거 푹 쉬시고 알죠? 아 그래 네 9월에 또 좋은 모습으로 고마워 네 내가 잘 썼게 네 고마워 네 건강하시고 저 그래도 여기 뭐라도 전화는 자주 드릴게요 아시겠죠? 네 네 고마워 원래 이쪽 가 아 뭐 얼른 가 아 어? 저 어? 예, 이거 가이가. 야, 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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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 가만, 할아버지 이제 다시 전화도 안 하고 이제 죽어요. 야, 왜냐? 네가 죽었는데 누가 있어? 할아버지 전화 드릴게요. 네.